3시간 북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면 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제 지도 교수님과 같이 캠핑을 가서 카누를 타고 밤에 이제 호수를 나갔습니다. 우리 가족 셋이서 이제 밤에 카누 타고 나갔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우리 보통 그 하늘에 소금을 뿌려 놓은 것처럼 별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금이 아니라 왕방울을 뿌려 놓은 것처럼 그런 주먹만한 별들이 하늘 가득하더라고요. 너무나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죠. 아, 정말 이 카누가 우리를 이런 데로 안내해 주는구나. 처음에는 카누를 타고 즐기는 동호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공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타고 싶은 배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그가 배목수로 새 출발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십 개의 카누를 만들어냈습니다. 겁도 사는 것도 앞으로의 인생 목표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네요. 춘천의 의암호입니다. 잘 오셨습니까? 네. 예, 의암호 분들을 환영합니다. 카누라고 하면은 보통 카누하고 카약을 두 개 합쳐서 다 카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거. 오늘은 생전 초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누를 가르치는 날입니다. 길게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오른 이렇게다가 반대로 저을 때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한팀은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실 때 카누 인구가 많지 않은 한국에서 그는 카누 교육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째입니다. 사람. 재밌어요? 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배를 타는 일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처음 패드를 잡는 분들도 초보자 같지 않으시고 한 2, 3분 만에 그냥 바로 잘 타시는 게 자전거보다 타기가 굉장히 쉽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운동 신경이나 감각이 서양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누를 타고 자연에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때가 저도 가장 행복합니다. 호연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리낄 것 없이 크고 바른 기운. 사는 곳을 벗어나 더 큰 자연 안에서 그런 기운을 느껴보기를. 그것이 카누를 만드는 장목순 씨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 풍경이 너무 좋고 생각보다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잠깐 처음 타시는 거시죠? 네. 근데 타다 보니까 힘드시던가요? 생각보다 이게 균형 맞추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익숙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죠. 자전거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카누 타기 위해서 카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거 못지않게 어떻게 우리가 물에서 카누를 가지고 잘 즐기냐, 재밌게 즐기냐, 이곳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카누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카누를 좀 많이 접하게 하고 자 천천히 오세요. 또 재미있게 탈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